오늘 하실 수술은 모발 이식인데요. 탈모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그 중에 남성형 탈모인 경우에 할 수 있고요. 탈모가 많이 진행된 다음에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있을 때 지키는 게 제일 좋고요. 이미 늦었다 했을 때 이마는 이만큼 넓은데 모발 이식을 하면 앞머리가 여기까지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. 굉장히 많은 모발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도 한 3천모, 4천모 뭐 그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좀 무리가 있어서 여러 번 한다라고 생각해야 되고요. 내가 한 번 모발 이식 했으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. 여러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.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자면 남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거든요. 남성 호르몬에 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이 M자형 탈모, 정수리까지 이렇게 진행하는 이 부위가 호르몬에 잘 반응을 해서 빠집니다. 근데 이 옆에는, 뒷머리는 잘 안 빠져요. 호르몬에 영향을 잘 안 받는 애들을 떼다가 앞에다 옮겨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하지만, 자, 내 머리가 여기까지는 있는데, 여기다 모발 이식을 해서, 그러면 이쪽은 영향을 받거든요.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약이나 치료는 반드시 해야 된다. 이분도 지금 약을 안 먹을 생각으로 수술을 해결하고 싶어갖고 오셨는데 제가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약을 먹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.